후지필름 XF-104, F4.5, 5.6, RLM, OIS, WR 렌즈의 AF 성능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렌즈는 두 개의 리니어 모터를 사용한 트윈 리니어 모터를 탑재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두 개의 리니어 모터를 통해서 빠른 AF를 도와주고 있는데, AF 구동 속도는 초망원 렌즈의 특징을 고려했을 때 비교적 빠른 수준이라고 볼 수 있으며, AF 구동 소음은 굉장히 적기 때문에 조류 촬영이라든가 곤충, 또 영상 촬영에 상당히 편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100mm 상태에서 AF 성능을 실내에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테스트 바디는 후지필름 X 프로 2로서 위상차 AF를 가장 많이 탑재한 후지필름의 신제품이기 때문에 AF 감출 능력이 상당히 좋은 편이며, 100mm 상태에서 가장 빠른 AF 성능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는 200mm 상태에서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200mm에서 100mm보다 조금 더 느려지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400mm 최대 망원 상태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400mm에서는 상당히 약간 다소 느린 AF를 보여주고 있지만, 이런 초망원 렌즈의 특징으로서 대부분의 렌즈가 망원 렌즈에서 AF 검출 과정 자체 때문에 보다 느린 AF를 보여준다라는 특징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해당 렌즈는 포커스 리미트 설정이 가능한 렌즈로 풀 전영역 1.75m부터 무한대까지의 촬영뿐만 아니라 5m에서 무한대까지로 원거리 촬영에 최적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해당 설정은 스포츠 촬영에서 보다 원활하게 사용할 수도 있고, 조류 촬영 같은 데에서 보다 더 빠른 AF 성능을 나타냅니다. 지금 아쉽게도 실내 공간 환경상에서 포커스 리미트를 설정한 상태를 보여드리지 못하지만 거의 약 2배 정도 더 빠른 AF 성능을 이용할 수 있는 특징이 있음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